이데일리 신문, 또 이데일리 온라인 뉴스, 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인 마켓인을 중심으로 오늘의 국내외 경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환율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환율이 워낙에 많이 오른 데다가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무겁죠.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환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환율 얘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섯 가지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데일리 일면 톱 기사는 1,400원 뚫린 환율 한국 경제 초비상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환율,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394원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장중 1,400원을 뚫었습니다. 이게 2022년 11월 이후니까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죠. 환율이 1,400원대를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400원대 이상으로 넘어갔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외환위기, 금융위기 뭐 등등등 이렇게 아주 큰 변란이 밖에서 있었을 때 그런 외생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런 환율이 1,400원대까지 찍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이유야 여러분들께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하, 뭐 시기 지연 문제, 중동의 지정 확장 리스크 문제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현재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연초 이후 달러화가 4% 오른 거에 비하면 원화 가치가 8%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른 거에 비해서 원화 가치는 좀 과하게 떨어졌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한국은행이 1년 9개월,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도 부담을 갖고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죠. 원화가 떨어진다 그러면 원화가 가치가 떨어진다.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호재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로 워낙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옛날만큼 환율 급등에 따른 효과를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주로 아직도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제조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제조업들이 살아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유가가 높은 것도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로 거슬러가면 199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가 고유가, 고물가, 또 고환율 이 3고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이 고환율까지 하니까 거의 뭐 4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우리 경제에 상당히 좀 비상이 걸렸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은 당연히 뭐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여기 표에도 있습니다만 주요 대형주들의 등락률도 대부분 다 아래로 내려가 있죠. SK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추락을 한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불과 뭐 어제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원받는 그런 호재가 있었죠. 그럼 보통 삼성전자 좀 올라가서 8만 전자가 아니라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9만 전자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환율 문제 때문에 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악화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주들, 특히 자동차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 그래서 고환율 수혜주로 자동차주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도 있을 텐데 어제 현대차는 뭐 0.2% 거의 뭐 강보합 수준에 그쳤고요. 기아도 뭐 크게 주가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유주 역시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정유주 역시 어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런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상황, 이런 사고 상황에 짓눌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환율 영향을 당연히 끄집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환율 영향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그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주식을 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어제, 엊그제, 그제 이틀 연속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표에서 보신 것처럼 그제는 2,381억, 어제는 2,749억.
불과 이틀 새 5천억에 가까운 그런 주식을 좀 팔아치웠거든요. 순매도를 했다 이런 예가 되는 거죠.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환전손에 대한 우려가 또 있고요. 또 4월이 배당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본국으로 좀 보내야 되니까 송금을 해야 되니까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서 또 환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고환율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고환율 문제가 단순히 환율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우리 시장이 좋지를 않다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수급 문제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 얘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럼 이 환율 상황이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달러 혼자 뭐 거의 독약청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외에 다른 나라 통화들 대부분 다 약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엔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엔화는 뭐 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 뭐 이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화의 추이뿐만 아니라 엔화의 추이 역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만큼이나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엔화가 달러와 대비해서 154엔대까지 떨어져서 하루 만에 한 5엔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에 10원 정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만큼이나 일본 엔화도 상당히 좀 크게 출렁거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155엔, 뭐 심리적 저지선이라면 155엔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그만큼 엔화 가치가 달러에 대비해서 떨어질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우려스러운 거는 엔화의 가치 하락의 폭이 원화보다는 그래도 덜해서 어떤 환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어쨌든 좀 부담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환율 얘기를 좀 크게 네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환율 문제를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요, 이 우리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점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공포 분위기에 이렇게 빠져 계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가 엔화나 뭐 유로화나 중국 위엔화에 비해서 조금 더 하락폭이 크다라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 폭이 뭐 두 배, 세 배 이 정도까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환율 급등 문제, 이 환율 하락, 이 원화 하락 문제를 너무 우리 원화만 이렇게 크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좀 열심히 대선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선 캠프 내에서 만약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플라자 합의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달러 가치를 대폭 떨어뜨려서 이제 미국 경제를 끌어올렸던 또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 고달러 상황이 오래가고 이게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 미국 달러 가치를 뚝 떨어뜨리겠다 이 얘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강달러라는 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늘 환영하거나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정다현 앵커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밤늦게 나온 IMF의 4월 세계 경제 전망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해볼까요? 미국의 성장률을 무려 0.6%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2.7%. 미국의 성장률이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요. 작년 10월에 이제 6개월 전이죠. 그때 전망치 때도 지난 이제 올 1월에 전망할 때 이제 지난 10월보다 0.6%포인트 미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거든요. 이번에 또 0.6%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1.2%포인트나 올라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3.2%로 1월 달보다 0.1%포인트가 올랐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대로, 그다음에 일본도 그대로였고요. 반면에 유로존, 영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월 전망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표에서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입니다. 뭐 미국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 이 글로벌 경제의 현 주소구나. 이게 사실 조금 멀리 가보면 금융위기 이후 때부터 미국의 본격적인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심해지고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장되고 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미국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